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극한 대치 상황을 더는 악화시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의 대립을 불필요하게 악화할 수 있는 위헌 발언을 지양해달라. 데이빈뉴 LAC 의원과 마크 긴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 등 한인 정치인과 공직자 21명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서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화염과 분노를 포함하는 군사 행동이 북한만을 겨냥해 진행될 수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인구 밀집상 한반도 전체와 주변 지역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중에는 3만 명의 미군과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13만 명의 미국 시민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핵무기 위협을 유발하도록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치인들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적 밀접함 등을 언급하며 평화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를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과 전략을 동원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만약 괌을 포위 사격한다면 그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위 높은 대북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o hopefully they'll understand, Peter, exactly what I said and the meaning of those words. Those words are very, very easy to understand. 북한과 미국의 날선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한인 정치인들뿐 아니라 한인 사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